말 그대로 정성이니까 마음. 네. 근데 그 제사밥을 누가 먹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. 귀신을 위해서 상을 차려준다? 안 되죠. 무당들이 항상 말하는 조상대우, 조상대우라고 하는데 네. 그걸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. 제가 아는 것까지만 네. 얘기를 할게요. 조상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자손이 있고 조상의 덕을 봐야 살아갈 수 있는 자손이 있는데 네. 조상에서 내 길을 막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상의 대우를 해줘야 돼요. 조상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손님이 오셔야 하는데 조상에서 그렇죠. 뭐가 탈이 났냐 네. 이거를 알아야 돼요. 근데 사실 선생님 방금 말씀을 잘하신 게 어쨌든 간에 이 진단을 내리려면 혼자 자가 진단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간에 좀 이유를 알아내려면 선생님이 필요하신 거겠죠? 그렇죠. 필요하죠. 상담을 통해서 오빠 네. 오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잘 안 되는 줄 알아? 왜요? 오빠야도 조상의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. 이놈 시끼 이놈 시끼 이거 누가 하는 거게? 이거 네. 오빠의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야. 여기에서 네. 이 할아버지 있어요. 좋은 할아버지야. 근데 지금은 네.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. 내 새끼가 왔는데 왜 말을 하다 끊는 거야? 알아주려면 끝까지 알아주던가. 나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.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언니야가 지금 말이 안 나오잖아. 응? 할아버지 잠깐 있다가 다시 와. 그때 알려줄게.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. 자꾸 우리 언니한테 오지 마. 응? 중요한 날이야. 조척 가 있어. 알았지? 내가 이따가 봐가지고 알아줄 수도 있어.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. 제사를 통해서라도 사실 뭐 조상님의 조금 기분을 풀어줄 수가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. 아니죠. 그거하고는 네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사는 우리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게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으로 하는 제사인데 조상에서 탈이 났다?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몇백 년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만 대우를 해줘서 되는 게 아닌 거죠. 진짜 문제를 가지신 분이 와서 앉아서 네. 봐야죠. 대한민국에 제사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. 사실. 네네. 뭐 요즘은 무슨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네. 점점 더 간소화가 돼가고 네. 또 음식을 또 뭐 사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말 그대로 정상이니까 마음. 네. 진짜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면은 다 통해요. 선생님이 보셨을 때 마지막으로 제사는 해야 될까요? 안 해야 될까요?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 제사밥을 누가 먹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. 귀신을 위해서 상을 차려준다? 안 되죠.